이번 경기는요, 지금 카리님 하고요, 예. 예. 청나라네요. 청나라 우리나라하고의 싸움이고요. 예, 좀 맵이 넓기 때문에, 예. 지금 뭐, 자원도 많고요. 예, 때문에 지금 노무에서 플랜트를 두 개 올리고요. 그냥 보통 밀리터리 플랜트에서 그냥 한꺼번에 밀어치는 그런 플레이를 안 가시는 게 있거든요. 예, 이제 에어로 포인트를 뽑아서, 예, 지금, 흰색이, 예, 노력하려님이고요. 지금 카레시자님이, 우리나라, 예, 가 되겠네요. 예, 지금 수송선을 통해서, 예, 타이탄, 예, 거의 뭐, 준 영웅이네요. 50일 정도 되면은. 이곳을 늘리고 있고요. 예. 아, 쟤 너는 아예 안 만들고, 예. 이제 수송이 되네요, 예. 맵이 워낙 크기 때문에, 예, 제가 뭐 공격을 가는,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, 대비가 다 돼 있네요, 예, 초선까지 했다는 거는. 예, 요, 거리가 멀 때는, 예, 궁수보다는 이런 식으로. 아까 노력하리님이 한 것처럼 이런 투석기와 예, 초선 빌드를 선택하는 게 거의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. 봤나요? 예, 내렸죠. 아, 근데 너무 비싼 일인데요. 초선 일자로 해야죠. 예, 초선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. 예. 예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. 일꾼 여덟 마리밖에 안 남았고요. 예, 지금 뭐, 충분한 피해를 줬네요. 아, 피해가 지금 막대합니다, 지금. 일꾼 여덟 마리밖에 안 남고. 일곱 마리밖에 안 남았네요. 예. 피해가 좀 심대한데요. 예, 지금. 멀티 하셨으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예, 멀티 하려고 지금 가는 것 같고요. 지금 에어로 렉까지 올린다는 거는 예, 비행 유닛을 뽑겠다는 그런 비행 토대과 비행 유닛을 뽑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요. 아, 그리고 다행히 멀티는 해놨네요. 예. 맵이 워낙 넓기 때문에 너무 장기전이 되는 맵이기 때문에 뭐 그냥 싸우는 예, 위주로 예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로봇이 렉까지 올리고 있고요. 아, 이쪽 건물은 이걸 소환해요. 이걸 소환하는 거고 일꾼이 알아서 다 지어야 되는 뭐 그런 종족이고요. 소환, 예, 건물 짓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멀티 할 때 이게 가면 됩니다. 이제 예. 이 가서 뭐 일꾼도 생산하면서 예. 이 자원 채취할 수 있는 리소스 스테이션을 지어야 되는 거죠. 예, 볼까요 한번? 예, 역시 리소스 스테이션을 짓고 있네요. 아, 레이븐 TX까지 있으면은 예, 초선을 계속 뽑죠. 초선은 게임 끝날 때까지 뽑더라고요. 예. 다시 뭐 일꾼은 충원되고 있고요. 아, 지금 뭐 너무 예. 안 하세요. 또 게다가 이제 뭐 상대방 어디 있는지 정찰 아예 안 하시네요. 지금 이게 심지어는 PR 입었는데 쳐들어오지 않는 거는 다른 곳에 멀티가 있다.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. 예, 정찰을 좀 안 하시고 계시네요. 좀 카운트로 뻥 뚫렸는데 이 맵이 제가 봐도 좀 애매한 그런 맵인 것 같습니다. 다시 또 드랍을 가고 있는데요. 스캐너까지 있다는 거는 정찰을 아, 네. 정찰을 성공하네요. 뭐죠? 아무것도 없나요? 예, 네 마리까지 들어가는군요. 예. 아, 제 소리가 들은 모양입니다. 예. 이쯤 되면 노력하니 뭐 이기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네요. 아, 맞았어.
쏘고 나왔군요. 대리가 지금. 옆길 두고 있네요. 아, 이 좀. 저들 타게 되면은. 예, 그런 것 같은 계열 생각하시네. 예, 지금 서로. 데미지가 10인데 50이 데미지입니다. 아, 지금. 네, 큰 감이 중요하죠. 네, 잡았습니다. 초승만 잡아야 돼요. 네. 자기 편이 다른 편이 되기 때문에. 예, 일꾼한테 피는 못 주고, 멀티가 썰렸네요, 여기는. 좀 버그인가요? 예. 예, 조금 이제 움직이는 게.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 정도면 예, 영웅도 못 가고 있고요. 예. 지지네요. 예, 이 정도 됐으면 예, 마지막 공격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. 스킬을 갖기 때문에 그 초선의 마법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. 웅대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. 왠지 모르게 거울 전쟁이 생각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한방 러쉬를 끝내버릴 것 같고요. 자원적인 면에서도 지금 먹을 모습에 걸어놨죠. 예. 아예 풀렸습니다 이제. 예, 이쯤 땅이 낫겠죠 이런 식으로. 예, 초속 1점도 나오면 좋을 거예요. 아, 이쯤 잡죠. 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. 아, 왜 그냥 공격하게 되는데요? 장난 아니에요. 이거 너무 이상합니다. 아, 네, 메인드로 대신해서 공중 공격하고 있고요. 사생각이 되기 때문에 타워로도 예, 초선 나오는 데를 확인해서 예, 타워가 길죠. 예,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같네요. 이도 등치 크기 때문에 예, 뭐 많이 묻는 편이 아니고요. 그 이 초선의 공격이 여기까지 성공했고 이제 뭐 죽입니다. 마법 쓰기도 전에